그렇죠. 경자년이 올습니다. 천이 넘고 만이나 넘는 성수님들 따라 드셨다가 정묘생인 아는 최씨 제자가 올습니다. 그죠? 최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서씨 할머니, 양씨 할머니, 박씨 할머니, 권씨 할머니, 조씨 할머니, 이씨 할머니, 송씨 할머니 따라 드시고 갑인생에 나는 김씨 신어머니의 성수님들이 올습니다. 기해생에 나는 김씨 신할머니의 성수님들이 올습니다. 최씨 제자 성수장군님과 하해 받으셨다. 오늘도 이쁨 속에 기염 주시고 기염 속에 여권 주셔서 원망이 없고 청원이 없이 돌보시며 그저 바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런데 다녀는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네. 작년, 재작년, 특히나 작년 수위부터 해서 이상하게 손이 너무 차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상하게 집안에 사람이 좀 편해야 가와만자성이라 그러는데 사람도 지랄이 난 꼴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어떡하냐, 어머니. 그래서 여쭤보러 왔어요. 근데 웃긴 게 어머니 네. 시댁 있으시죠? 네. 시어머니 성씨가 뭐예요? 전. 전씨? 네. 근데 그 네. 전씨부리로 해서 네. 참 웃긴 게 이 원래는 그 집안에 제자가 나와야 되는 집이에요. 네. 근데 제자가 안 나오고 이상하게 땜을 해왔다 그래. 네, 맞아요. 근데 할머니자 하나라 그래요. 그 할머니자 하나가 자꾸만 집안을 어수럽히는 형국이에요. 어. 어머니 이런 데 다니시다 보시면 네. 우리 같은 무당들이 네. 구타라 소리 안 하던가요? 하죠. 하셨어요? 네, 네, 네. 근데 언제 하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안 하셨어요? 작년은 아니고 그 전에 더 오래돼서 한 4, 5년? 4, 5년 전? 네, 네. 근데 작년 수위부터 해서 재작년 수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네. 18년도부터 해서 다시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웃긴 게 네. 어머니가 그때 무슨 구슬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보내야 될 조상이 네. 오히려 신행세를 하면서 지금 이 집을 더 어수르는 형국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남편분이 있으시면은 네. 쓰라의 자손이 정지되는 거는 셋 넷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도 사주팔자가 노파났는지라 네. 내 가슴에 새끼를 묻어야 돼요. 근데 지금 둘째라 그러는데 네. 둘째가 살아있나요? 예. 술째가 지금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요? 네. 한창 이쁠 나이잖아요. 네. 아이가 방황순데 지금은 조금 마음 잡은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번 더 와요. 그래요? 올해까지는 방황수가 유지가 돼요. 왜? 아이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을 잡는 것 같아도 네. 한 번 더 혹시 이게 뭐지? 근데 이 여파가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할머니의 여파다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대주님은 요즘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머니 하신 게 맞아요. 왜냐? 지금 대주님이 자기 자리도 못 잡고 칠릴레 팔릴레 거리고 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하세요? 애들하고는 간혹 해요. 아. 네. 근데 이상하게 대주님도 지금 네. 형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 지금 어머니가 내 명함이 있는 분이라 그러세요. 네. 무슨 일 하세요? 보험회사에서 그렇죠? 시민들 교육해요. 근데 어머니 그게 조금은 네. 일이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네. 조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니가 참 웃긴 게 구설이 끊이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이상하게도 괜한 오해를 받기가 쉬운 사주예요. 사람 상대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네. 어머니는 그냥 고스란히 내 일만 할 뿐인데 네. 괜한 구슬이 불기도 하고 이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자격지심이 그렇게 많은지 어머니를 씹기도 바빠요. 근데 어머니의 사주 자체가 원체 그러다 보니 이거는 네. 어머니가 감당을 해야 될 숙제. 근데 둘째 자손 같은 경우도 올해 다시 한번 중이 먹은 자손이 조금 고비의 수는 와요. 근데 언제쯤 올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두 달 안짝으로 해서 한 번 더 방황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머니가 조금만 단도리를 시켜주셔야 될 부분. 네. 첫째 자손은 몇 년생이에요? 2002년. 2002년? 19. 네.
대학 간다는 소리 해요? 아니요. 네. 학업의 기운이 안 느껴져요. 네. 어머니 제일 아픈 손가락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아이가 네. 저는 왜 시루떡처럼 보이죠? 무슨 말이에요? 쭉 쳐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뭘 해야 될지 아직 목표를 못 찾겠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뭔가를 도전을 하려고 해도 이 의지라는 게 있어야 네. 마음을 네. 먹어야 내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시선이 나한테 안 쏠리다 보니 내가 마음도 못 먹고 있는 형국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주를로 꼽았을 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면 그게 나한테 힘이 된다 그러거든요. 교우관계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교우관계는 참 괜찮네요.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고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영업을 하거나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학업적으로 풀릴 아이는 아니에요. 오히려 학업을 밀 거면 둘째를 밀어주세요. 근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대학의 운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학업의 기운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네. 그렇게 됐던 거는 아니에요. 네. 중3 때부터 그랬어요. 네.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네. 공부의 펜대를, 연필을 조금은 놓은 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찍이 사회에 뛰어들라 그래요. 근데 남자예요. 네. 군대에 말뚝박으면 참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대학 경험 없이도 군대 바로 말뚝이 되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아. 그럼 그게 나이로 그거는 치면... 제가 네. 공익이라서 잘 몰라요 솔직히. 네. 아. 근데 이상하게 네. 제가 한번 알아는 봐드릴 수는 있어요. 네. 아, 나가서 이따 용문 사장님한테 네. 물어보면 되니까. 네. 근데 저는 차라리 군대에 말뚝을 박는 게 네. 아이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그럼 나이로 치면 몇 살 때부터 그 운이 들어올까요?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요. 스물 하나 둘 이때 가서 차라리 네. 내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근데 아이가 아까 제가 사람 틈바구니에서 살라 그래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직급이 있고 책임감이라는 게 길러져요. 근데 지금은 웃긴 게 동생도 관심 못하죠. 네. 자기밖에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모르게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라리 조금은 더 길게 아이가 군대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그렇게 어머니가 조금만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네. 근데 해군, 육군, 공군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네. 이 아이는 육군을 보내세요. 아, 그게 더 육군.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그 둘째는 그럼요. 공부 어디로 계속 밀어 아직도 얘도 크게 그게 없는데. 근데 이 아이는 연구계 통이 의외로 잘 맞아요. 연구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보통 문과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이과가 맞아요. 이과요? 네. 그래서 그 계통으로 차라리 풀어주는 게 맞아요. 연구. 네. 자기는 디자인,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싶다고는 하던데. 아니요. 아니에요. 색감이 없어요, 아이가. 예?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서 창출을 하고 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조금은 모자라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보통 뭐 산업 디자인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순수 미술도 있을 수가 네, 있고 네. 그런데 그 계통보다는 이 아이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 의외로 그런 건 잘해요. 오히려 얘가 그런 공부 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린 네. 자손이기 때문에 조금만 냅두세요. 근데 내년 들어가면서 이 방황기가 멎으면 아이가 자기 중심을 잡을 거예요. 그때 가서 풀어줘도 괜찮으세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아는 남자 하나를 알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은 근데 왜 인연이 끊겼다 그러지? 무슨 사이셨어요? 그냥 거의 뭐 결혼할 생각까지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만 떠야 될 것 같다. 근데 왜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돈이랑 그 사람 어머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그냥 돈이랑 같이 인연을 날려야 되는 건가요? 네. 받으려고 해도 아니요. 안 돼요? 네.
우리 할머니 하는 말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벌써 딴 인간 똥구멍 속으로 다 들어갔대. 쉽게 말해 어머니가 그냥 혼인빙자 사기를 당했다. 근데 어머니 괜찮아요.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로울 때 사기 나간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머니 그금 좀 금방 또 마련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럼 이제 남자 인연이 없나요? 있어요. 좋은 사람 뭐 있을까요? 54, 50. 어머니 몇 년생이세요? 75. 75? 네. 그럼 46세잖아요. 네. 어머니한테 제가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54, 55예요. 54, 55? 응. 그때는 그럼 하면 좋나요? 네. 그 사이에는 없네. 인연은 있어요. 인연은 있는데 연인의 인연은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머니 하나 있는데? 없어요. 아니 어머니한테 조금 이렇게 작업거리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요. 있어. 직장 내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나 연부남밖에 없어요. 이 형남도 없는데. 연인 사이. 연인 사이. 네.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유부남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머니한테 뭔가 작업을 걸려는 사람은 있어요. 지금. 직장 내에서. 근데 그 사람은 네. 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밥 친구, 술 친구는 해도 돼요. 왜냐면 저한테, 어머니도 외로움은 떨쳐야 되니까. 저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좋죠. 근데 그거는 2년 정도는 공백기가 있어요. 2년 정도는요? 네. 근데 그 돈 빌려간 사람은 자기는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뭐 내보고 기다리라는 왜 그걸 못 기다려 그러냐고. 근데 저는 돈을 떠나서 성격이 저랑 안 맞는 거. 이거 술 먹으면 막 그렇게 하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난 너무 안 맞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어머니가 인연자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제 명의로지. 차를 내린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명의를 빨리 해결해 주고 돈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말은 뭐 해주겠다는데 지금 차종이 뭐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EQ 900이었나?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자기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거를 자기는 신불자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제 이름으로 그때 한 거거든요. 그걸 또 빼달라니까 안 빼주고 그리고 돈도 제가 집,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게 나라에서 이렇게 빌려준 전세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 명의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것처럼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자기 엄마가 들어와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 월세 살면서 여기 월세 못 받으면서 그 빨리 나가라고 해도 보증금 갚아야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계약 해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저는 이게 이용당한 것 같고 너무 어떨 때는 막 찾아가서 다 죽여버릴까 이 생각 들고 있죠. 근데 어머니 그게 참 웃긴 게 법을 피하게 참 교묘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와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돈이 나간 자체는 있으나 들어올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법적으로 뭐 돈은 그러면 안 갚는다 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엮인 거라도 해결이 그거는 진짜 강하게 하셔야 돼요. 변호사 사서 깔끔하게 딱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솔직히 어머니가 지금 사기당했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어머니 사람 때문에도 지랄이 나고 뭐가 나고 난리 났다고.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 시댁구리에 이 할머니가 자꾸만 엄마를 괴롭히는 꼴. 이거는 어머니가 저는 비싸요 솔직히 부산치고는 근데 어머니가 어디 마음 가는 곳이 있으시거나 어머니도 사람 볼 줄 아시잖아 애정에는 약해도 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는 아 이게 후로꾸다 진짜다 평가름 되시잖아 어머니가 갔을 때 마음 고 놓이는 무당집이 있으시면 제발 이 할맛이 우리말로 치면 말명이라 그래요 이 말명바람을 좀 재워서 어머니가 좀 가택에 가방만 사서 편할 수 있게 안택꽃, 우한꽃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신명을 조금 누를 수 있는 그러한 구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눌렁꽃이란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신명 좌정꽃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정이 아니고 시댁이에요? 시댁에서 더 지랄을 해요 지금. 친정은 의외로 지금 안정권으로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다리 거는 조상이 누군가 분이 네. 딱 이거 하나. 그럼 저희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윗대. 그럼 시어머니 진정? 네. 시어머니 진정 쪽의 할머니? 네. 이게 사람들 생각으로 그래요. 아니 우리 이혼했는데 왜 와? 네. 근데 귀신들은 염치가 없어. 자식이 또 있는지라 천륜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먹을 때 가서 다리 뻗는 꼴이에요 지금. 아니 사실 저희 그러니까 애들 있어서 제가 신랑하고는 그렇게 돼 있어도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사를 모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모시거든요. 네. 그거는 괜찮은 거죠. 그거는 괜찮으세요. 그건 어머니가 할 도리니까. 요인해도 네. 애들을 위해서. 네. 죄송해요. 제가 아침부터 달렸더니 당이 떨어져가지고. 어, 드세요. 괜찮아. 근데 초콜릿 먹는 것도 이유가 있어. 애기가 그래. 그러시구나. 우리 애기 하는 말이 그래. 엄마야가 할머니가 되게 못됐대. 그래요. 엄마네 할머니가 아니라 남의 할머니인데 네. 못된 할머니가 자꾸만 엄마한테 다리 걸고 엄마 똥침 놓는데. 웃긴 게 당할 것도 아니었어 어머니. 뭐에 홀린 듯이 당했어 지금. 네 맞아 진짜로. 그래서 그 똑똑했던 엄마가 갑자기 바보가 됐대. 완전이야. 그러니까 진짜 눈 가리고 귀 막힌 이거 상황. 웃긴다. 특히나 그 집 갖고 지랄할 때 어머니 이게 뭐지 했는데 어머니가 진짜 얼로당도. 근데 웃긴다. 대출도 되게 빨리 됐네. 네 자기가 신불자니까. 그리고 마침 우리 집이 비어 있었으니까. 무슨 진짜 귀신이 확 훑어간 꼴이죠. 그 앞에 앉아 한번 헤어질 거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시 또 획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 머리야. 그럼 이 나간 돈은 언제 들어올 다른 걸로 회복이 될까요? 저는 어머니가 진짜 차근차근 또 벌어 가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는 조금 주춤하실 수가 있어요. 네. 내년부터는 네. 편해지세요. 그래요. 그럼 하는 일을 이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나요? 네. 저는 힘들 것 같은데. 모을 수 있어요. 네, 이래서 해요. 지금 직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네. 네. 근데 거기 어머니가 좀 서비스로 고객들 유치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 가르친다고 해도. 근데 제가 사실 영업이 굉장히 부족해요. 영업력이. 네. 그래서 제가 교육 파트로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영업 잘했으면 설계사 하면서 억대 연봉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건 어머니 부업식으로 알바격으로. 흔히 말해 내 사람들만 네. 영업을 가서 남을 훑어먹는 게 아니라 내 사람들만 어머니가 관리해줘도 네. 흔히 말해 엄마는 피라미드로 가셔야 돼요. 속에 왜 어머님도 그거 잘하잖아.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 우리 보험료 30만원 맞춰줘 100만원 맞춰줘 네. 근데 엄마는 그거 싫어하잖아. 너한테 필요한 것만 하라고 이게 되잖아. 10만원? 20만원? 그걸로도 충분히 네가 원하는 거 보장받을 수 있어 이게 되잖아 어머니. 소개권으로만 하시라고. 나도 소개해드릴게 부산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일을 그럼 그 제가 할 운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할. 다시 제가 네, 할 때까지 네, 일을 네, 하셔야 네, 되는 거고 네. 제가 하셔도 하셔야 돼요. 일을요? 네. 예? 엄마는 집에 있으면 아파. 아 그래요? 네. 내가 부업으로라도 그냥 네. 산책 나간다. 네. 아 내가 운동 간다 생각하고 네. 일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남자 만나도 그 남자 밥 얻어먹고 살펴자는 아니라는 그건 근데... 얻어먹을 수는 있지. 얻어먹고 얻어먹고 어머니가 네. 용돈벌이 한다, 뽀찌다 네. 생각하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언니가, 친언니가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데 저랑 자꾸 부업을 같이 하고 싶어해요. 아니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아니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업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했고 아직 그게 기반도 안 잡혔는데 내가 합류하기는 그렇다고 그거는 몇 년 뒤가 지나도 같이 할 건 아니네요. 네. 저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네요. 네.